자, 이번에는 안세진이 12번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번 발이 뭐냐면 오른발, 그래서 5번 발, 8번 발, 꺾는 발. 요게 이제 12번 발.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양손고기 써먹는다고. 양손고기. 요거를 그 양손고기는 손만 배우시면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안세진이 3번 발을 배우셨어. 그러면은 3번 발로 요렇게 들어와요. 또. 이거 어때요?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어렵지 않죠? 네네. 반전이죠. 반전이죠. 네. 형이 그냥 흙가서 이렇게 세우자랐는데 네. 갑자기 힘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안세진이 발을 모르시는 분은 제 손을만 봐가지고 손만 하는 거 그러면 안 돼. 아, 3번 발이구나. 그래서 안세진이 그 기초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손고기는 지금 방금 배우셨어. 그럼 여기서 3번 발로. 3번 발로 이번에는 터트리죠. 네. 그죠? 그렇게 이 기초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형님들이, 아버님들이 안세진이 발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혼자 공부해 오시면 거저먹기 쉽죠? 아니 12개 발을 다 배워왔어. 꼼꼼한 배우잖아요. 손이 안 보고, 그죠? 이번에 3번 발로. 이번에는 3번 발인데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 또 3번 발로 싹 감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 15번 발이 물레방아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물레방아가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 발로 마무리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14번, 13번 지게스 때 있잖아. 그럼 이거 자꾸 지게로 가는 거야. 14번 지게. 이렇게. 지게. 이런 식으로. 지게. 그래가지고 다시 12번. 꺾는 발에서. 여기서 이제 또 3번 발로 목마았어. 그래서 다시 3번 발로 허리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보내서 이번에는 터널 발로 가서 1번 발로 손바꿔 잡는 이렇게. 그러니까 12개 발로만 갖고도 제가 만약에 우리 저 한번 그 정말 우리 형님 아버님 중에서 한번 안세진이 15개 발에서 손기술이 정말 500개가 나오는지 500개가 안 나오면 내가 벌금들 시대에 돈을 손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요. 그럼 정말 15개 발을 배웠는데 이런 기술을 500개를 제가 안 가르쳐드리면 정말 제가 페널티를 제가 내드릴게요. 진짜로. 15개 발만 배우면 500개가 나옵니다. 500개. 그래서 지금 그 12번 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12번 발은 양손고기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고 여기 12번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안세진이 그 7번 발로 넘어가. 이렇게. 7번 발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일자 도우기. 요거는 이제 일자 도우기. 도는 건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제가 강세 배우니까 도는 발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도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면 돼. 예, 돈을. 예쁘게 도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도는 거.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라이가 뭐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돌지. 예, 춤도 마찬가지다. 도는 거는 스텝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도는 거 가르쳐달라는데 그냥 막 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발. 12번 발이 왜 중요한지. 12번 발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우리 형님 아우님이 파트너야. 친한 여사님. 그러면 여기서 손을 놓지 말고 그대로 3번 발로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3번 발로. 그러면 싹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 그죠? 들어왔잖아. 3번 발. 그래서 3번 발로 나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다시 3번 발로 가면서 내리말이에요. 다시 3번 발로 오면서 공말. 3번 발로 가면서 목뒤에다 대고. 그래서 여자가 힘들잖아. 그럼 시라고 7번 발로 맞는 거예요. 시라고 7번 발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7번 발. 그래서 마무리는 1번 발. 어때요? 무궁무난이야? 네. 500개는 뭐 나오고도 않겠다. 한 5,000개는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 자존심 있잖아. 그래도 저 산 타시는데 맨날 북한산만 타지 마시고 뭐 전세도 빼고 집 팔아서 히말라야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 등산 애호가들 그냥 회사 퇴직금 받아가지고 히말라야 가는 그러니까 퇴직금 벌어서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존심만 가르치. 내가 뭐 사교댄스 정말 손기술이 몇 개나 있는지 내가 안세진이한테 와서 정말 5,000개가 나오는지 보여줘야 돼. 5,000개만 안 나와라, 씨. 진짜.
한 시간에 몇 개가 아니에요. 잘하시면 한 시간에 30개도 가르쳐요. 그걸 찍든지 적어가라고. 그러면 삽창기 해준다니까. 한 시간에. 그래서 그냥 좀 외우시지. 못 외우면 내가 입에 마르잖아. 그래서 12번 반. 얘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샘플로. 12번 반에서. 12번 반에서. 자, 요번에 여기서 요새끼 잡고 7번 발로 건너가는 거예요. 또 7번 발로 건너오면서 어깨 잡고 또 1번 발로 돌려오는 거예요. 또 7번 발로 건너가고 요번에는 요쪽 손으로 어깨 잡고 그래서 요 손으로 또 1번 발로 다시 또 그대로 밀면서 1번 발로 어때요? 네. 그치? 누구나 제가 벌써 어려운 말은 안 했어. 그죠? 네. 7번 발, 1번 발만 했어. 지금 한 거예요. 네. 어깨 잡고 응? 그래서 이런 제가 어제도 이제 올렸는데 앞으로도 기본발을 제가 이제 교재랑 같이 올릴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올리면 내가 교재가 안 팔리니까 얄밉게 한참 3번만 하나만 딱 올리고 나머지는 제가 발을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우리 이 선생님 제가 말이 맞죠? 네. 남자 뭐 굳이 뭐 30개 발 배우고 60개 발 배워야 형이 아우님 5개 발도 못 써먹고 아웃다. 여자가 손 놓고 나가. 이 벌써 그죠? 초보자들. 그래서 어렵게 12개 발 만약에 12개 발도 어려우면 제가 15개 발해서 그냥 추려가지고 한 7개를 추려볼게요. 그러면 제 말만 믿고 7개 발로 여자 30명 잡고 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그래서 어제도 한 분 상담 가셨어. 완전 초보신데 부들장애를 선생님과 해가지고 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럼 저한테 왜 왔냐 했더니 좁은 데서 추는 그게 공감이라 좁은 데서 그 말을 봤대. 그 말을. 그래서 상담을 하셨는데 자기 부도장 가도 되냐. 지금 가시. 내일 가라고 해서 내일. 오늘. 그때 저녁 6시에 전화 왔어. 지금 미지민 있대. 너무 착한 거야. 그 마침 또 어제가 미지민 그 동호회 모임이래요. 6시부터. 그래가지고 전부 친절하게 자기를 방 환영해 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 아우님도 제 말만 믿으시면 된다니까. 된다니까. 그래서 안 듣는 제가 진짜 어차피 무도장에서 출시를 배우잖아. 그럼 원래는 그 우리가 집사를 할 때 돈 생기면 집사나 좀 돈이 한 30% 있으면 집구경 하러 가잖아. 그죠? 집을 좀 여기도 뭐 동대문도 가고 서대문 집구경 다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모아서 집사하는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단 무도장에서 구경을 가는 거야. 표현이. 그죠? 어제 그분도 내가 막 했더니 아주 말씀 처음 오셨어요. 제가 한 40분은 40분. 아주 말씀 잘 들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시더라고. 저녁에 5시에 가셨는데 6시에 처음 왔어. 미지에 도착했다고. 그 다 환영해 주신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그랬대요. 선생님이 복학이 하더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선배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참석하라. 그래서 이제 회비 2만 원인데 모르겠어. 그분은 전화 안 왔어요. 오늘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좁은 데서 추고 현장에 맞게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기술도 제가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12번 발의 포인트니까 자 12번 발 자 12번 발 우리 형님 아우님 자 12번 여기까지 여기서 요손 잡았어. 자 이번에 요손을 안 세진 1번 발인데 자 1번 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면 또 이렇게 떨어져. 다시 1번 발은 남자가 돌면서 어때? 네. 여자. 여자는 편하고. 편하고. 그렇지. 여자는 편하고. 그래서 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때요? 전체로 나하고 이렇게 강의 내용이. 좋아. 얘도 잘 됐네. 그죠? 네네. 집살 때 막 들어가진 않잖아. 돈 다. 좀 무도장 못 가보시고 상상도 하시던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봐야지 또 용기 생기지. 그렇죠. 만약에 이제 혼자 가기 무서운 분들 있으면 모시갈래? 네. 야, 난 싫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어차피 연락 안 와요. 그래요. 어차피 연락 안 할지 알고. 그래도 이제 네 그랬으니까 아마 연락하면 어떻게 하죠? 이 선생님 부도장 모시고 나는데 이 겁 많은 형님 아우님들
우리 의사님이 네, 제가 지금 부인 같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부산서 못 가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어제처럼 한 40분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용기가 필요해. 네, 그래가지고 바로 가셨더라고. 네. 정말 현장에서 노시려고 준비하니까 빨리 가란 말이야. 네. 어제도 그러더라고. 춤 못 춘 데 가도 되냐고. 네, 용기들 많이 얻으신 거 그러니까. 인사. 인사? 네. 아, 저 돈 없어도 어떤 사람 막 집 보러 가더라고. 맞아요. 춤 못 춰도 집 보러 가잖아. 그래야지 목표가 생기고. 그렇지. 아, 나는 32평이다. 그러니까 춤 못 춰도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보고서 아,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 동기가 되고. 그렇지. 와, 꼭 생겨드세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